떨쳐 일어나 항문하고 청렴하고 단합하고 헌신하라. 자유의 깃발이 힘차게 불러기고 있다. 출전의 나팔이 골짜기 골짜기를 울려 퍼지고 있다. 진구의 북소리가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그대 자유 시민들이여,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상은 이원 전 서울대교수의 자유인 선임문 중 일부였습니다. 예, 사무총장 마산고 출신 김광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창립 초일을 개최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자숙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당상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격려.
장기 5.1 회장단들이 2월 21일 11시 교대 근처 고정의 숨을 갖고 단체 이름을 변화시키기 모임으로 결정, 보통은 특별하다 종국색 피자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호텔 정길 건너 시청 광장에 모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년 2월 25일 독일 오렌지 마오라 12형 뱅카드를 제작하고 이후 주말 집회를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대학문 김혜수, 김한식, 이경남 애국열사 국민장 기념결식에 참여하였고 4월 5일 한국이 총국 동기회와 나라팀이 모임이 요구한 단일화 승명 낭독과 채택을 집회당의 입장을 반복하여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대학문에서 증거증 집회장에 옮겨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5일 회장 김일도 공동대표 용산고 이구용 간사의 마산고 군방자를 사무총장 국외교 대표들이 모여 기를하여 최초로 나는 지금이 고교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2017년 4월 29일 한국당 당사에서 10대교 참가 공등포 기자 회지지 선언은 사무총장이 낭독한 바 있습니다. 5월 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안보단체 총연합 홍준표 합동 지지선에는 김일두 회장이 지지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6월 5일 현충일 전날 고교연합 대표단이 현충원을 집단 참배하여 동명이인 6.25 울란전 전몰 선열 의형제 경연이 참배를 하였습니다. 6월 20일 성주 사드 배치 관련 성주 집회에 사대부고 마산고 임원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6월 25일 파고다 공항 구국 국민대에 참여하였고 7월 20일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로고 및 모자 디자인을 확정했고 7월 26일 올림픽 파크텔 구국 포럼에서 최초로 송두진 작성 탈원전 반대 팜플렛 배포로 나라지킴이와 새한국 공동 탈원전 반대 캠페인 시작하여 잘 아신 바와 같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를 저지하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8월 15일 회화당 8.15 구국 국민대회 개최 및 송진 대표 탈원전 반대 연설을 하였고 9월 5일 청와대 앞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9월 23일 대학문 탈원전 규탄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8일 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상 구속 영장 항의 집회 참여를 하였으며 동 11월 7일 대한문 트럼프 대통령 환영 대회에서 김일도 회장 영문 성명 환영사를 낭독한 바 있으며 12월 6일 라마도 호텔 송년 포럼에서 각 학교 대표 및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합 대우를 가졌고 대변인으로 군 구국 동기회 회장, RTC 회장, 이해란 박사를 비롯하여 이동복 교수, 정규재 펜앤 마이크 대표가 시국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동 12월 6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노래 재창 및 재창을 하였고 동 2018년 1월 29일 최초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시국 성명서를 최기덕 홍보가 국영문으로 작성 국내외 언론기관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나라지킴이 회원 260여 명이 새한국과 함께 30여 대의 버스로 평창 올림픽의 올림픽 한반도기 반대 북핵 규탄 집회 및 외신 기자회견을 가져 로이터 통신 등에서 반 문재인 및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우파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3월 1일 세종공원 3.1절 기념 및 구국 범 국민대회 약 2,000여 명의 나라지킴이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하여 행진 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 노력한 나라지킴의 그 경과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 자유 찬성합니다. 다음은 오늘날까지 그 저희 나라 고교연합을 잉태하게 한 산정인이시고
또 저희 그 불교를 리더를 해보신 경기도 출신 김일두 회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나라지킴의 불교연합 장기 총회를 맞아서 여러 동지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서 경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약 1년 전 2월 21일 날 우리가 고교연합이 정식으로 출발할 때는 5개 학교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55개로 수평적으로 학교가 되고 또 수직적으로도 각 기수별로 상당히 우리나라 지킴이가 많이 성장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이 시민단체 가운데서는 가장 동원 인력면이나 또 성장 발전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체로서 우리가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은 출사파가 주도하는 이 현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꿀 개헌 시도로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핵노예로 전락시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연합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은 엄청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고교연합은 해측도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여러 대표님들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서 해측을 오늘 해치반을 총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의 기틀이 될 해측 재정과 그리고 앞으로 고교연합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회장과 감사의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이사 말씀 마치고 오늘 저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특히 소개해 드려야 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저기 고등학교를 60년도 이후에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딱 두 분이 50대 학번을 가지신 분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경복고등학교를 52년도에 졸업하신 정명식 우리 저기 나라지킴이 회원이시고 오늘 축사도 드릴 거예요. 경려사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여기 57년도에 경기 53년도 졸업하신 유원규 우리 회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 자체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선배님들 격려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 나라 지킴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오늘 연사로서 저기 좀 도움을 주실 분을 두 분을 저기 택했습니다. 우리 저희 나라 지킴이 회원이기 때문에 요새 우리 회비도 예산도 없는데 뭐 감사료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우리 식구가 이게 연사로 모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저기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저기 김서구 경기고등학교 저기 59회로 저기 63학번 그리고 전에 저기 외국어 아주 국장하고도 통일부 차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저기 또 한 분, 저기 연재는 북한의 제2위기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저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산고등학교 지금 저기 맹주성 회원은 저기 67학번이시고 한데 이 저기 한양대학교 본과대학 교수 하고 또 저기 한양대 교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툴루즈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저기 맹주성 하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에게 보내는 편지가 뭐 맹주성보다도 이걸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 자기 일 나시죠. 박수가 한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저희들 그 보교연합의 그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일정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참석자에 대해서 그 의미 마지막 하는데 오늘 이거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못하고 그냥 그 학교별로 제가 아마 일괄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이르셨으니까 가볍게 목례를 하시면서 환영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다 스님입니다. 우선 그 경기고 김일두, 유원규, 김영일이, 정신무, 오세흥, 이서구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경기고 신지인들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서부대 이서부가 지금 빠졌습니다. 다음에 경기 상고 신호균 대표님 반갑습니다. 경기 공고 유승관 박기호 권호연 박광석 이덕일 감사했습니다. 네. 경남고 서정준 이상진 조영호 두 분 다 참사하였습니다. 동고 송두진, 김종태, 최조영, 정영재, 김영걸, 최기덕 씨 감사하겠습니다. 영복고 이홍시, 김선영, 이종화, 성명선, 전명신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중고 김태현, 박기봉, 박총경, 강남길, 경대현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남여고 안성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승고 김영수, 박인성, 김재수 참석했습니다. 대광고 유종만 신근 참석하였습니다. 대전고 이현규 성용재 김학인 백빈 참석하였습니다. 고하고 김원철님 참석하였습니다. 경남고 대병구 노익현 최태근님 참석하였습니다. 경내여고 김경희 여성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동북고 이성 스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산고 이원규 현삼룡 곽인영 김광찬 참석하였습니다. 배재고 유원상 송기훈 참석하였습니다.
외전부 박영신님 참석하였습니다. 무학여고 정여택님 참석하였습니다. 오승고 김건호 공부식 서병윤 박재성 참석하였습니다. 부산고 백남환 김탁 참석하였습니다. 부산여고 안영옥 여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사대부고 진창수 박성 김광섭 김정윤 이양자 김성춘 장명자씨 참석하였습니다. 조합원입니다. 서울고 윤종혁 정충남 박효정 이기철님 참석하였습니다. 성남고 이병모 정인선 김양재 장원철님 참석하였습니다. 성동고 오성민 허창균님 참석하였습니다. 수도공고 김상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용산고 이구용 김성애 정태화 맹주성 신중용 김광인 이대성님 참석하였습니다. 원주 대성고 윤영찬님 참석하였습니다. 충주고 송경성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고, 네, 죄송합니다. 호남이신 박수 이렇게 많은 이유가 중동고 남철균 김주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고 박종만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고 김수생님, 홍익여고 네네 홍익여고 편인숙님 참석하셨습니다. 편인숙님은 그 홍익여고 유고 학번 맞습니까? 아, 72학번입니까? 전 사실은 그 알면서 목소리 들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오늘 그 병원에 계신 분을 제가 억지로 좀 꼭 나오시라고 좀 사대해서 좀 병원에서 바로 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휘문고 이강호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산기계공고 박진원 그 76학번입니다. 오늘 이 좀 고생하고 오늘 사실은 그 저희들이 그 당초 뭐 한 2,300명 정도의 그 창립총회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시국이고 또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건도 안 맞고 해서 100여 명 이하로 줄인다는 게 막 거의 참 잘 맞춘 것은 오늘 그 41개 학교 101명이 오늘 참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재로 그 저에게 사무총장에 보고된 학교는 현재로 63개 학교입니다. 오늘부로 63개 학교, 어제 오늘 사이에도 2학교가 늘어났습니다만 63개 학교로 지금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 학교들은 한 35개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뭐 대표들이 전부 5명 미만의 그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뭐 100개를 올해 내로는 돌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100개 뭐 좀 100명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최대한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최대한 한 5천 명 회원을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부
회장님하고 욕심 많으신 분은 만 명은 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사회 기위의 그 새는 외국 시민단체 중에서 단연 합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뭐 지금은 한 천여 명은 문제없이가 모이는 그런 그 단체로 성장 발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식순에 따라서 경복고 출신으로서 52학번 52년 졸업 전병식 선생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공대 졸업하셨고 청와대에서 공부고 물리대입니까? 예, 예. 육사 교수를 역임하신 전병식 교수님 정야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총회에 오신 고려연합회 회원 여러분, 저는 경복고등학교 27회 전병식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인들께서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불굴의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위국 헌신의 기계를 이어받아 대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칫 빠져들기 쉬운 비관과 불안을 씻어내고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 강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연은 제1강연은 그 전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남북대화의 3정인이시고 지금 현재 K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을 계시는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연재는 북한의 제2위기 여러분 뜨겁게 김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었지만은 짧은 기간에 전부 60여 개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적인 보고 보교연합을 결성한 것도 아마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는 김일두 회장님을 아스팔트에서 뵙고 또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 아스팔트에서 뵙고 또 회사에서 또 군에서 거의 다가 뵙거나 아마도 먼 발치에서 뵈신 분들 여기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알기에는 제가 믿기에는 우리나라를 아무것도 없던 그 아주 저개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역군이셨고
또 정인이셨고 그 만든 성공의 그 가치나 이 결과물을 절대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일 거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최악으로 간다면 제가 바친 인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었다면 없어져도 되지만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값진 것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전 원래 얘기가 좀 어눌하지만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은 우리도 이렇게 위기지만 북한이 더 큰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공산주의 소비에트가 볼셰비키 1917년에 혁명을 한 다음에 70년 끝나고 나서 망해버렸잖아요. 89년 폴란드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6개월 만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다 망했고 소련도 해체가 91년 말에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 우리가 인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하던 공산당의 간부들이 완전히 착취자가 된 거죠. 이거 주민들 먹여 살리지 못한 거 아니면 그게 실패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거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종주국인 소련에 원조도 끊어졌고 그 당시에 중국은 89년 천안문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었고 잘 아시지만 90년대 초에 중국은 형편없는 그 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럴 때 북한 정권이 하는 것은 자기가 약했을 때 평화공세를 쓰는 거거든요. 평화공세. 그래서 잘 아시지만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이 됐습니다. 91년 10월 13일 서명을 했는데 그 전날 김일성이 여기 내려온 여정부한테 훈령을 내려가지고 무슨 양보를 해도 좋으니까 반드시 타결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여정무기하고 우리 정원직 총리하고 서명을 해서 기본합의가 됐고 그 12월 말에 남북 비핵화 선언을 했죠. 그런데 13일 날 서명을 하고 북한 대표단한테 김일성이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평양으로 바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기차를 타면 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때 목란관에서 큰 환영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장엽 선생의 그 회고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란관에서 환영 집회를 하는데 김일성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무들 때문에 조국이 살았다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대표들 이런 그 한국 정부는 정말 김일성 그 저 북한하고 서명을 했으니까 아 이걸 꼭 지키겠지 하고 믿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일성은 그건 휴지조각처럼 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위기에 몰렸을 때 평화공세를 해서 한국이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명을 했을 때 한국 측 대표들이 막 만세를 부르면서 고통이론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대표들, 한국 정부는 김일성의 손바닥에서 노는 손오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북한이 위기를 넘기고 핵을 개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권이 바뀌어 해병대 되니까 뭐 1년에 10억 불씩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좌파들은 뭐라 하냐면 아이 북한 정권 특수하니까 절대 안 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황정엽씨 얘기하면 남쪽에서 안 줬으면 망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정권을 살려온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뭐 2,300명 죽었고 그 외에도 아직까지도 먹는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죠. 근데 지금이 두 번째 위기죠. 잘 아시지만은 핵하고 미사일 개발하니까 유엔에서 이제 제재를 써서 해서 10번 정도를 했는데 중국이 대공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뭐 무슨 민생이 어떻고 해서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중국이 계속해서 했고 웬만한 그 저 제재를 해도 중국이 국경선이 있으니까 눈 감아주면 주면은 북한이 필요한 걸 다 가져가고 무기 개발에 필요한 걸 민수하게 다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지탱이 되었는데 작년 6차 실험 한 다음에 9월 그게 23일인가 한 유엔 안보리의 23755호에 의해서는 주요 수출 품목 3개가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석탄, 수산물, 그다음에 의류 이렇게 주요 품목이 수출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거에는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막 흔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적하게 되면 은행이고 뭐고 다 작살내겠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빠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말 이후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론 이제 12월 달엔 더 강한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북한한테 유류 공급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제한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2년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이런 그 제재를 가하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 숫자로 보면 원래 그 이 북한이 한 4, 5년간 수출액이 연간 30억 불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9월부터 제재를 했는데 16억 5천만 불로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그리고 금년 1월 내 월별 계산은 전년도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80%, 9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8년에 예상으로는 북한의 수출액이 5억 불 아래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론 정권은 더 버틸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들어오는 그 액수만 해도 다른 뭐 무기 수출도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장마당이 됐든 여기 돌아다니는 이게 훨씬 줄어들 거고 그 북한 사회는 그 부패된 사회인데 거기에서 뭐가 뜯어야지 관심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의 그 정치 통치 자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으로 봐서는 두 번째 이제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렇게 되면 평화공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전문가들은 이미 이 남쪽과 북쪽하고 대강 의논을 했다고 보는데 금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올리브 가지를 이제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결작한 듯이 뭐 바로 뭐 고위급 회담하더니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휘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 4월달, 5월달에 그 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위기 때 잘못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가 굉장히 어두웠죠. 그렇게 하고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큰 역사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때는 파벌에서 공산주의 자리에서 또는 친북주의 자리에서 속아 그 당한 게 아니라 파벌에서 넘어간 거고 그 후에 햇볕 정책할 때는 좀 친북적인 것 때문에 정권을 도와준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의 제2의 위기에서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북한 정권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는가. 조금 전 맹유성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만 해도 32명 들어가 있다는데 제가 지금 본 거에도 임종석이나 이런 주사파들이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뜻을 받들어서 운동을 하기 때는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친지김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뜻을 받아서 하겠다 서약을 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전향했다는 전향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전희경 의원이 전향했냐 했더니 엉뚱한 왜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안 했고 아직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안 하는 거 보면 서약을 했다는 걸 만약에 그 전향을 한다면 북한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하고 얘기를 하고 북한 동포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다시 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우파들이 자충수를 둬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생을 물거품처럼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제 팀이 목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만은 지금 천명 만녀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만든 그 열정과 그 용기와 그 고통을 참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너무 어눌하지만 지금 북한이 제2의 위기고 길게 보면은 실은 우리 시민 이게 모두 우리가 시민사회인데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기는데 지금과 같은 소위 주사파들이 공작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 나라지팀이 고교연합이 앞으로 나라를 살리는데 중요한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전 교수님 맹주순 교수님의 헌법 개정에 대한 나의 의견이란 연재로 여러분 강의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초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제목이 달랐었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 뜻을 엄밀히 해주시기 바라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연재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준 교수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오늘 강연할 제목을 올렸을 때 나는 개헌을 반대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사결재로 그 발의를 한 그 직후부터 찬성 반대 이런 의사표시는 선관위법 위반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목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임종석 군이 우리 공대 출신인데 공대 기계과 출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헌법 개헌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혹시 이런 의심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앞에 나서서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NPK라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곳에 한 달 반 동안 다니면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법을 전공하신 선배님들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심사 개정 헌법에 관한 그 법리적인 논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을 전공하시는 분이 갖지 못하는 관점에서 제가
학교에서 운동권하고 10여 년 동안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흘러온 어떤 배경, 이것과 오늘날의 10차 헌법 개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개정안, 10차 개정안 그 전문에 대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의 NPK의 그 대표인 도태호 변호사의 그 논평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130개의 그 조문 중에서 이제 10차 개정에서 개정돼야 할 조문 개수가 60개 정도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내용의 흐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공동체 조합 위주로 그 조합이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 나는 크게 이 두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130개 조문 중에서 60, 거의 절반 가까운 거를 갖다가 개헌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예도 없고, 이거를 개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제정이다, 재헌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조합으로 이렇게 그 법률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현 정권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서 촛불혁명이라는 이명하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노동조합, 조합 아닙니까? 공동체, 이 사람들이 활동 범위가 각 분야별로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개정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노동의 대가로 권익추구권이 있다. 이렇게 현행법에 노동의 대가로라는 이러한 그 전제가 달려있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노동의 대가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권익추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권익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권익을 그 의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60여 개의 조문이 저도 일일이 다 검토를 했는데요. 두리뭉술이란 그 단어를 전부 바꿔버렸어요.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 헌법 개정 방향이 과거 운동권이 주장해왔던 조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법률 관계, 무슨 경제 관계, 재산세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법이 개정됐지만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많은 분야 중에서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그거에 국한시켜서 지방 분권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그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PK의 강의를 맡아주셨던 장지원 변호사님 강의를 듣고 그거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의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1986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으셨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헌법 자체는 8번 모두 다 누구나 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대폭개헌이라는 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987년이 되겠는데요. 1987년 하니까 많이 생각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 무슨 영화인가 뭔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등
뭐 이런 거 하실 겁니다. 근데 1987년은 학교 학생 운동권에서는 한국 대학생 대표자 총연맹 한총연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총연이라는 명칭이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으로 바뀐 해입니다. 그래서 전대협 1회가 1987년이고요. 1988년 전대협 부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탄핵되기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인 윤종석 군은 제3기 전대협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1987년도에 그 이전에는 학생운동권들이 그 구호가 뭐였는가니 뭐 파쇼 정권 물러나라 반이 뭐 미국도 물러나라 뭐 이런 그 수준이었었는데 87년도에 와서는 무엇을 외쳤는가니 민주화 원년 민주화 원년 원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원년이라는 단어의 방점을 찍어본다면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8차 개헌 내지는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9차 개헌까지 이건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우리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즉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서 뭐 헌법을 만들어 가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원년이라는 의미가. 근데 드디어 정권을 그들이 잡았습니다. 2018년 뭡니까? 87년 9차 개헌을 했는데 9차 개헌 때도 우리 여기 모신 여러분들과 저나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헌법 개헌이라는 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때 87년에 그들의 시각은 원형이라고 해서 딴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2018년 정권을 잡고 드디어 10차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개헌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10차 개헌의 정체성을 위협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거죠. 뭐 더도 아니고 지방분권입니다. 원래 10차 헌법 개정 안은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에서 2018년 1월, 금년 1월입니다. 금년 1월에 제공한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뼈대를 이제 잠깐 훑어보면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이제 있는데요. 거기서 자유를 빼겠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 헌법의 모든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현행 헌법을 이제 봤는데 모조리 다 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차 개정 헌법하고 제가 비교를 추적 130개 조항을 다 해봤더니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 그 다음 번에 토지 공개념 도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양성.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유민주, 자유자를 빼버리는 거. 이건 거센 반발을 했죠.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자유는 못 뺐습니다. 자유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이번에 넣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또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건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의도가 자유를 빼고자 했던 의도였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서 유지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의심을 늦추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사람, 국민을 사람으로 표현한 거 있죠. 얼핏 생각하면은 사람 하면은 인류 전체
폭이 넓구나. 참 좋은 단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노동하는 사람, 법을 다루는 사람, 전문직 아닙니까? 굉장히 좁은 범위죠. 사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태우 변호사의 그 논평에서 공동체, 조합, 여기가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한 목표를 가지고 개헌을 했다면은 여기에서 국민을 사람을 바꾼 이 사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주 전체에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좁은 의미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자유자 빼겠다고 해갖고 반발이 심해지니까 여당 대표가 뭐 한 40일 지났나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아니 자유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이 단어가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오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변명을 늘어놓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분권이 뭐길래 지방분권의 이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작년 2017년 10월 26일 여수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 제2국무회의를 제도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이 네 개의 자치권을 갖다가 헌법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단어를 지방정부로 바꿔서 헌법화하겠다. 이거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정부. 그럼 이제 지방정부에 대한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죠. 지방정부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겠죠.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정부로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개의 권한을 주어가면서까지 강행을 해야 되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개헌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뒤져보면은 네 가지 경우에 권한을 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을 하되 현재 법령 하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정부가 생겨가지고 네 개의 자치권 이거를 하는 경우에는 뭐냐. 읍면동까지 자체적인 법률 제정 권한을 갖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신대학교의 김철홍 교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가 사용했던 소비에트, 이건 평의회를 얘기합니다. 소비에트를 건설하려는 시도이다. 혁명 전에 풀뿌리 평의회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지역 평의회를 조직하는데 평의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공산당 이념을 지지하는 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일단 이혼 평의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사실상 혁명은 성공한 것이다. 혁명. 저는 작년 12월 19일 날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촛불 혁명, 왜 촛불의 혁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강연을 했는가 하니, 아니 뭐 탄핵 이전에 내가 무슨 뭐 누구로부터 침해를 받았다든가 자유가 없었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 편안하게 잘 살았다. 근데 왜 혁명이 필요한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강연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는가를 인식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촛불 혁명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고, 더 앞으로 말씀드렸던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주화 원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하는 법의 이것은 전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딴 길이다. 이것과 연관 지어보면 혁명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방자치단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권한을 보면 지방행정권, 주로 주민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 그 다음에 재산관리권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입법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법령 하에서 규정을 만드는 그런 권한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지방 정부가 되면은 읍면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법률 제정이 가능합니다. 지방 정부도 되면은 이것은 중앙 정부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겠죠. 약화되는 정도가 아님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각 지방 정부의 대통령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될 수도,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지방 분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그 헌법 조문을 비교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이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는 헌법 중에 최상위법이에요. 즉,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두 개의 조항이 있죠. 그런데 상황이 신설되는 거예요. 이번 헌법 개정안에. 상황.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 조항입니다.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지방정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정부로 중앙정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거의 다 이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입니다. 그걸 지향한다. 이걸 명문화하겠다는 것이요. 어디다? 최상위법인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제1조에 사상에 이거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개헌 로드맵에 이거를 살펴보면요. 로드맵에 이제 비전이 있는데 나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지금 개헌 찬성을 위해서 각 시도지사의 그 명령으로 읍면동장 2장까지 돌아다니면서 개인 호별 방문해서 서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용어가 뭐입니까? 나의 삶의 질을 바꾼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희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다가 이거 광고하는 걸 보니까 거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꾸면은 나의 삶의 질이 행복한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걸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행정안전부 그 로드맵에 말이죠. 그런데 더 그저 위험한 그 것은 거기에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나와요. 풀뿌리. 풀뿌리 참 좋은 단어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 풀뿌리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철웅 교수 거기에 볼셰비키 그 혁명 거기에서 풀뿌리 단위의 그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혁명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나라에 풀뿌리 읍면동까지 전국으로 구성이 돼서 수십만 개의 그 정부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국가의 해체라고 나는 단정을 짓습니다. 연방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 기간 중에 당신의 통일 방안이 뭡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토론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통일 방안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토론 후보일 때. 따라서 이 풀풀이 등 지방 정권, 지방 정부 이런 것들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초석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연방제 하니까 또 여당 대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뭘 들고 나왔습니까? 아, 미국도 연방제 하지 않느냐? 아, 미국 연방제죠. 근데 제발 좀 공부 좀 하고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연방제는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땅덩이가 하도 넓어가지고 동부의 사람이 서부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게 미국 땅덩어리인지도 몰랐어요. 북부에 있는 사람이 남부에 있는 사람이 같은 미국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하다가 남북전쟁을 통해서 유나이티드가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방제가 된 겁니다. 미국은. 그럼 미국의 현재 연방제가 참 좋은 제도냐? 연방제 판사라는 게 있죠. 미국에. 판사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하기 싫어하는 판사가 연방제 판사예요. 지역마다 법이 틀리거든요. 자, 우리나라 제가 아이오와주에 아이오와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만은 남북한 한 합친 땅덩어리 4배의 아이오와주 하나만 해도요. 거기에 무슨 연방제가 있어요? 뭐 지방정부가 있어요. 아이오와주 하나뿐이죠. 우리나라 참 좁은 땅덩어리에 대해서 무슨 놈은 그 연방제가 필요하다는 건지 그 배경을 의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경을 말이죠. 저는 시간이 많이 돼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카톡에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이걸 올린 장본인데요. 그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여섯 번째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일이죠. 26일 개헌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시도지사 협의에서 천만인 찬성 성명 받기 사전운동으로 통장이 호별 방문을 하여 찬성 서명을 받고 있는 바 개헌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투표법 위반이니까요. 국민투표법 위반에 해당되는 법률 1. 호별 방문 금지 국민투표법 제116조 제41조 1항 위반입니다. 서명 날인운동 금지 국민투표법 제116조 제42조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제116조 제28조 사전운동의 제위반 제118조 제26조 이 헌법을 위반하고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헌법 개헌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왔다 하더라도
이 헌법 위반을 들고 나가서 무효화를 주장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단위의 선거 뭡니까 그저 위원장은 고발이 들어가면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되는 의무를 또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뭐 의무고 자식도 뭐 없죠. 막무가내로 그냥 법 위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이 이전에 변호사였었습니다. 위에 법률과 사전운동의 법률 위반이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헌법 수호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당장 사전선거운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이 계속된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 이정민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문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지요. 2018년 3월 16일 맹주석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했던 이정미를 한번 외치고 싶네요.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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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어봤던 리듬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던 리듬 아닙니까? 허원님 허원님 계속 예. 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탄핵을 결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다시 나와서 다시 그렇게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물러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커닝 선수를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피눈물을 나는 노력을 했고 엄청난 인내로 노력을 한 거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만한 험한 산이 놓여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노력과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국가의 정체성이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무한한 용기와 충성심과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이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 끝에 우리 컬링 선수들은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 영광을 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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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그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오늘 그 가장 중요한 회칙 제정과 그리고 그 회장 감사 선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그 원만히 진행해서는 그 임시 의장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벌써. 송주진 그 경동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의장으로 전 어떤 공동대표이시고 용산구 대표이신 이구영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반대 의견 없으면 여러분들 동의 제청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만장일치로 우리 그 이구영 그 일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밀렁말렁하지만 조금 나중에 됐어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선배님들이 와 계신데 제가 임시의장을 맡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부담이 되실 텐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우선 지금 나눠드린 회측안이 있습니다. 요거 회측안을 채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걸 여러 번 우리가 저 검토를 한 건데 아마도 보시면 조금 미흡한 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고 채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예측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자 회의에서도 그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토요일 오전에도 미팅을 해가지고 이 배치 검토를 해가지고 마지막 수정을 다들 가한 내용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압축해서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 견해는 여기서 이걸 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불충분하고 완전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일주일 정도 주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대표자님을 통해서 본부 쪽으로 그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수렴을 해서 검토한 다음에 만약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가결을 시키고 검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대표자 회의나 정책 회의에서 수정을 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정책위원으로 있는 이상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분 다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김광찬 사무총장이 종이 안 낀다고 글씨를 조그맣게 하긴 했지만 내용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대로고 김정훈입니다. 봤는데요. 다 좋은데 이문의 임기는 있어요. 근데 총회의 회기가 없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그게 없어요. 그걸 총회의 회기를 넣어주세요. 예, 예. 저는 뭐 적극 찬동합니다. 한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우리 저 명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National Alliance of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분이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전국연합이에요. 근데 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칭은 고교연합으로 하되 전국자를 좀 두면은 이게 영어로도 맞고 한글로도 맞고 그럼 우리 세입 주문을 빼면 커 보이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좀 다음번에 고치실 때 기왕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맞습니다. 전국자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전국을 넣어야 됩니다. 전국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전국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이라고 해갖고도 고교연합은 전국이 다 들어가는 의미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 전공로 전국이 들어가는 거는 좌파의 단체의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전국을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국을 빼는 게 좋겠다. 아닙니다. 전국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나라 지킴이 고개 연합이 좋습니다. 그다 무슨 줄자 자꾸 집어넣으면은 경남 나온 사람은 누르면 막 볼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저게 좋습니다. 하자마자 가자마자 나이 탓에 그냥 댕깁시다. 대표자에 대해서 결정을 시켜요. 됐어요. 여기서 하지 말고. 토론 종결. 해봐야 한두 번도 없어요. 이건 내 꺼내 좀 안 보였지. 선배님. 이제 그만 안 하자. 정수! 앞으로 우리가 이 방송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면 더 넓은 개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송도진 선생님 동의한 전국 고교 연합을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합니다. 아니 제가 동의안을 낸 건 아니고 그냥 제안만 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네. 저희는 동의합니다. 회장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신임 회장 추천해 주세요. 네. 서울사대학 무고원 63번 63번 진창수입니다. 우리가 고교연합이 소개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어리의 그 모임에 가보더라도 집회 가보더라도 이 마우라가 오렌지 마우라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전임 회장이신 아마 현재가도 회장이시지만은 김일두 회장님 그리고 이구영 회장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게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1년을 더 맡으셔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학교가 63학교가 됐는데 이걸 더 크게 번성하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한번 주시라고요. 그래서 저 김일두 회장님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분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없으면은 최창 회장 합창 김일두 동지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 두 분만 한 분이에요? 한 분. 네, 감사 한 분. 감사 한 분에 대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대전고등학교 대표 이영진입니다. 난 65년도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감사 추천을 하는 이유는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가 마지막에 전기공사 공제조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추천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젊고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김천고등학교 75년 졸업생 김형수 세무사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김천고등학교 출신 김성수 동지를 감사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두 시장님이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 사실
역사상에 고교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의 각 고교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그 선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교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창립총회를 연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저는 제가 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업도 보면은 창업주가 있고, 창업주가 지나고 나면은 2세, 3세가 또 창업주의 뜻을 받아가지고서 그 기업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2세, 3세가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한 것은 나라 지킴이라는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서는 저는 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거를 나라 지킴이를 조직을 확대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더 젊고 유능한 분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1차 여러 대표님들한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1년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명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깃발을 제가 앞에서 들고 나간 그 연유를 해서 여러분들 명령을 제가 받도록 열심히 앞으로 1년 동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구영 공동대표께서 같이 도와가지고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그 회칙을 보면은 회칙 안에 통과되었으니까 공동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회장으로 제가 이구영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구영 회장님 잠시 일어나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보셨지만은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가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우리 사명감하고 또 내가 나서서 봉사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새로 다지는 의미에서 제가 구호를 하나 외쳤겠죠. 우리 나라 지키기에 못도입니다. 다 같이 앉으신 상태에서 재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자 자유대야! 지키자 자유대야! 척결하자 종목답하! 척결하자 종목답하! 제가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몇 가지 한번 여러분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에 태극기 모임에 참여하는 데 대한 그 이유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보수 좌파한테 지금 언론이 아무것도 우리 우익의 소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보수 우익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가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해외 언론이, 국내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지만 해외 언론이 이걸 받아가지고서 해외에 전파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우방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가지고서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나 이런 우방이 살아있는 보수의 목소리를 듣고서 정책을 반영하는 데에 우리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중고
김천고등학교 75학년입니다. 예, 김명수입니다. 인사드리기 앞서서 정말 자유는 그저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념하에 여기 모여주신 나라의 지킴이 고교연합 선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저보다도 더 적임자들이 많으신데 저를 이게 감사를 시켜가지고 무한한 또 책임감을 느끼고 또 아울러 또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지킴이 존경하는 우리 고교연합 선배님 동료 여러분들의 뜻을 크게 받들어서 어떤 해배가 됐든 기부금이 됐든 마음 놓고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감사후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도 어떤 힘을 좀 주셔야 제가 또 일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막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한테도 그런 힘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